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을 알아보는 대나시아 댓글 뉴스 허영진입니다. 김호중 안 울어. 지난 23일 김호중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페이버릿 걸 내 시계는 빨라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행복하게 살아요 나의 식구님들이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쭉 뻗은 길 위에서 신나게 춤을 추고 있는 김호중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푸른 셔츠와 흰 운동화로 청량미를 과시한 김호중은 보는 이들까지 신나게 하는 경쾌한 에너지로 눈길을 끌었는데요.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호중님 이제 외롭지도 슬프지도 않게 우리가 울타리가 되어주 그대의 꿈을 응원합니다. 아유 멋집니다. 호중님이어야 행복합니다. 사랑해요. 호중님은 사람들 구설수에 휩쓸리지 않도록 매사에 조심하세요. 호중님 사진 행복해 보여서 보기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많이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호중씨 잘하고 계시지만 항상 사람 조심하고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 왕자님 이제 모든 아픔 내려놓고 꽃길만 걸으세요. 응원합니다. 마음까지 따뜻한 우리 호중님 매력 만점 국민 아들 국민 오빠 국민 사위 인기 영원하라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기에 극소수의 댓글도 달렸습니다. 호중님이 했던 말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이거 좋은데 나랑 듀엣 할래요? 라고 아이디 들장미 소녀 팬디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두 번 듀엣 잘 어울리겠어요?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 얼마 전에 김호중님이 팬클럽 4만 명이 됐다고 좋아하시던데 그 좋아할 일 아닙니다. 조만간 40만, 400만 트롯계의 아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테나시아 댓글뉴스 황영진이었습니다.